우리 회원님들께서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스승님과 함께 보내고 맞이하기 위하여 여기 이곳까지 모였습니다. 저희들이 공부를 하면서 스승님 명의에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이 올해의 마감과 내년에 맞이하는 이 신년을 어떻게 열어야 할 것인가, 스승님 가지고 계시는 좋은 득담을 정해두고 싶습니다. 우리 정법가족님들은 이 정법으로 내가 무장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. 우리가 힘이 없으면 우리가 잘 살 방법이 없어요.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. 힘을 갖는 것이 돈을 갖는 게 힘을 갖는 것이냐, 건물을 갖는 게 힘을 갖는 거냐, 땅을 갖는 게 힘을 갖는 거냐. 시대가 바뀝니다. 물질을 갖는 게 힘이 아니고 내 자신의 갖춤을 갖는 게 힘이에요.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.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바뀐다 이 말이죠. 선천시대에는 우리가 물질을 가진다든지 내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힘의 논리로 살던 시대입니다. 후천시대는 지식사회예요. 인간한테 무엇을 갖추었느냐, 이게 힘이 되는 시대입니다.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갖추었으며 내 질량이 얼마나 찼는가, 요것이 힘이 되는 시대예요. 이 사회는 갖춘 사람을 원합니다. 갖춘 사람한테 모든 물질은 글로 다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지. 물질만 가진 사람은 내 갖춤이 모질해가지고 이 물질을 어떻게 할까 지금 휘둥그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내 자신을 갖춰놓은 사람들은 우리 세상이 펼쳐질 시대가 왔다 이 말이죠. 이게 후천시대입니다. 그래서 힘의 논리로 살던 시대에서 지혜로 사는 시대로 바뀐다. 그러니까 우리 정법가족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고, 우선에는 아직까지 내가 조금 힘이 들더라도 뇌를 갖추어라. 누구든지 갖춘 사람은 잘 살게 하는 시대를 곧 열 테니까 갖추어라. 조금이라도 갖추어야 됩니다. 못 갖추고 내가 지식이 모자라면, 질량이 모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내 영혼이 힘을 모아가지고 내한테 무엇을 줘도 너한테 다 뺏기고 농락당하고 나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. 니한테 준다 해도 니께 안 해. 사람을 줘도 인연을 줘도 니 인연이 안 되고 또 떠나게 만들고, 경제를 주어도 누구한테 엮이고 꼬시켜가지고 또 다 뺏기고 힘들게 만들고, 모든 대자연이 힘을 준다 하더라도 너는 그 힘을 쓰지 못하고 너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어. 우리가 정법으로 갖추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입니다.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자꾸 갖추어라. 몇 년 안 가서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날 테니까 갖추어라. 미래에 우리는 노후 걱정을 안 해도 너의 질량만 갖추면 누구든지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다 열리게 할 테니까 갖추어라. 무식한 놈 잘 살게 하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.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가 홍익 인간들이 맞다면 너희들은 갖추어서 질량을 키워야 돼.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사람한테 이로움이 되는, 말이 법이 되는 시대가 왔어. 질량이 모자라면 내가 말한 것이 남한테 힘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남을 이롭게 못하니까 나는 어렵게 되는 거야.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은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,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,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요런 힘을 갖추어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.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지금 왔는가. 우리는 말 한마디로 죽고 살아요. 누가 내한테 말을 잘못하면 나는 오늘 기운이 다 떨어져.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야.
누가 내한테 말을 한마디 잘해주면 나는 용기가 생겨. 세상이 달리 벌리는 거라.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 사회가 지금 전부 다 누구 치는 말만 했지. 내한테 필요한 말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. 어디 종교에 가더라도 전부 다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버리고 우리 밑에 굽히도록 만들고 신 앞에 무릎을 조아리게 만들고 전부 다 죄인을 만들고 있어. 죄인이 아니, 우리는 성장을 하는 사람들이지 죄인이 아니네.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과정이 있어서 실패도 하지만 이건 죄인이 아니네. 왜 우리를 죄인을 만들어갖고 굴복하게 만들고 절을 하면서 비굴하게 만들고 빌어갖고 먹고 살고 하늘에다가 빌면서 살아가게 만드느냐 이 말이야. 홍이 인간들은 무릎 꿇지 마라. 너희들은 성장하는 과정이지. 성장하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. 이것이 큰 힘을 만들어내는 거라.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. 하늘의 군사들이지. 어렵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 갖추어서 너희들이 다시 분별하게 하고 공부를 시킴이라. 죄인이 되지 마라.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. 죄인이면 이 땅에 지금 와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어. 우리는 한뜸 한뜸 성장을 해가지고 인류의 전령으로 하늘의 군사로 지금 키우고 있는 중에 이게 홍의 인간들이에요.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5천년 역사를 꽃피우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거라. 앞으로 우리 하나하나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네가 대한민국이고 네가 네 조상님들의 후손이고 우리 홍의 인간들을 빛낼 수 있는 앞으로 미래를 열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조금씩 갖추어서 말들 조심하고 행동도 조금씩 바꿔가고 요래만 해줘. 누구든지 미래를 보장할 테니까. 대한민국은 잘 짜진 판입니다. 이걸 운용하기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힘이 나오는 나라예요. 나를 가소평가하지 마라. 지금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5천년 역사를 빛낸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에 내가 지금 어렵더라도 마지막에 요 인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겨내느냐. 이것이 5천년의 조상님의 한이 담긴 역사를 우리는 이 마치느냐 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달려있어. 이 대한민국이 단 몇십 년 만에 이만큼 힘을 가지고 이만큼 지식인을 많이 만들고 인류에 지금 대한민국을 알리고 있어. 단 몇십 년 만에. 5천년 동안 이런 역사는 없었습니다. 얼마나 큰 일을 해놔놓고 지금 좌절하려고 드느냐. 비굴하면 안 됩니다. 전부 다 용기를 내고 힘내십시오. 단 몇 년은 우리가 버틸 수 있으니까. 내가 다 둘러봤어. 우리 국민 누구도 잘 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노력하자.